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호흡으로 텅깅을 먼저 해봐요 라는 강의를 갖고 왔는데요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그 옆에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릴 이제 주제는 좀 중요하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이렇게 넘기면 넘길 수도 있는 또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좀 잘못 좀 착오를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그럼 텅깅을 다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. 내가 이제 텅깅이라는 걸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텅깅이 언제 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호흡으로 텅깅을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. 혀를 대지 않고 후후후 하고 이렇게 텅깅을 뭐 텅깅이 아니라 호흡으로 후후후 이렇게 주는 건데 왜 제가 이거를 먼저 해보라고 하냐면 처음에 텅깅을 하고 싶어요. 그쵸? 텅깅을 하고 싶은데 텅깅을 내가 잘 할 줄 몰라요. 근데 어느 부분에 텅깅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텅깅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도 알죠. 그쵸? 그랬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텅깅을 해보시라는 거죠. 후후후 하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텅깅을 배우면 훨씬 더 텅깅에 대한 느낌을 이해하시는 데 좀 빠르실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텅깅을 배우기 전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혀를 댄 텅깅으로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. 호흡으로 후후후 하고 그걸 텅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거로 내가 어느 정도 후후후 하는 느낌만 알고 그 다음에 혀로 투투투라고 뭐 두두두라고 텅깅을 바꾸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런 후후후라고 이렇게 텅깅을 처음에 이렇게 텅깅을 이런 기술을 또 언제 쓰이냐면 조금 느린 곡에서 처음에 텅깅이 좀 부드럽게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. 그런 부분에는 이렇게 첫음에 텅깅을 하지 않고 후 하면서 바람으로써 첫음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거든요. 이런 노래, 예를 들어서 이런 노래 하면 만약에 뭐 이렇게 좀 조용한 노래예요. 이런 조용한 노래라고 했을 때 여기를 막 이렇게 빵 좀 터지거나 이렇게 막 될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텅깅을 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는 텅깅을 안 하고 연주를 하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좀 그런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럴 때는 잠깐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블 텅깅이라는 게 있어요. 텅깅을 그냥 투투투투 싱글 텅깅으로 투투투투 하는데 더블 텅깅 같은 경우는 투쿠투쿠투쿠투쿠투쿠투쿠투쿠투쿠 하는데 이 쿠라는 세컨 박자에 쿠하고 쿠 할 때는 약간 발음과 호흡으로서 텅깅을 주는데 그때 이제 요 호흡을 좀 써주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발음도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. 싱글은 이렇게 싱글로 하면 더블 텅깅은 투쿠투쿠투쿠투쿠투 이렇게 더블 텅깅, 텅깅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쓸 때 그 투, 그 다음에 뒤에 또 쿠라는 이제 세컨 그 부분에 텅깅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이 호흡으로서 텅깅을 하는 거 내가 텅깅을 잘 못할 때 텅깅을 배우기 전에 그 다음에 내가 첫음을 좀 부드럽게 연주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더블 텅깅이나 더블 텅깅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분들이 잘 사용하실 리가 거의 없고요.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. 텅깅을 처음에 배울 때 배우기 전에 내가 이 기술을 또 쓸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좀 부드러운 노래에서 이것을 사용을 하면
부드러운 노래에서 처음에 부드럽게 텅깅하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면 유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우리 밑에 댓글에 보시면 저희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 링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영상이 끝나고 바로 끄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영상이 또 있습니다. 그 영상에는 저희 색소폰 학교가 제작한 교재들이 있거든요. 교재들 한번 설명 보시고 강의를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